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집이 영원할 것 같아요. 또 건물, 집, 자동차, 또 자동차도 영원할 것 같고. 지금 친구들이 대답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튼튼하게 지어져서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타고 온 자동차도 썩지 않고 영원히 자동차가 잘 굴러갈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도 영원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사님이 되게 건강했어요. 건강이 되게 좋고 운동도 되게 잘했어. 어렸을 때 축구도 잘하고 특히 제기차기도 진짜 잘해가지고 저기 민속촌에서 막 제기차기 대회하면 400개 막 500개씩 차가지고 1등해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요, 전도사님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운동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기차기를 잘 차는데 천 개, 만 개, 십만 개 죽을 때까지 제기를 찰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제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차다가도 전도사님이 죽게 되면 그거는 끝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영원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네. 자, 영원한 거, 영원한 게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요? 무슨 나라?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 우리 친구들도 죽고 전도사님도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약속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저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어. 무덤이 열려서 비었어. 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이 무덤을 막 찾아갔어.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앞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 땅이 막 진동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 땅이 막 흔들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 무덤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열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지 나와요. 이 천사의 모습이요, 번개 같았대. 번개. 번개는 어때요?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다봐요. 번쩍할 때는요, 우리 눈이 잠시 마비가 된대요. 그만큼 번개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대. 자, 그 천사가 무덤 문을 열고 나서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서 다 기절했어.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무덤 문을 열면서 저 군인들은요, 놀라서 다 기절해버렸어. 자,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막 뛰어와서 무덤 앞에 도착했더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희들이 예수님이 지금 누웠던 이 자리를 봐봐.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리고 빨리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 그리고 그 제자들 보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뭐냐 하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슬퍼서 막 울고 있는 여인들, 하지만 빈 무덤을 보고 기뻐서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나 봐. 야, 빨리 이 사실 전하러 가야겠다 하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영어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말해. 내가 갈릴리로 갈 건데 거기 가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실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누굴까요?
맞아요. 대제사장들이요, 이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요, 감추고 싶었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일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저 사실은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거짓말인 것으로 나는 믿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대제사장들이 막 돈을 줘서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실이 감추어질까요? 감추어지지 않을까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예수님 살려내기 위해서 무거운 돌문도 열어내셨고, 또 사람들이요,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이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난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 처음으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봤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이야. 에이,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저 무거운 돌문이 열릴 수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무거운 무덤 문도 여시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거를 보게끔 해주셨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려 해도, 야, 예수님 시체 누가 훔쳐갔다 그래? 이건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살아나기 뭘 살아나셔? 사람들이 몰래 저 시체를 훔쳐간 거야 라고 거짓말까지 시켰어요. 근데 진실은요, 거짓말 속에 감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역사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역사책에다가, 성경책이 아니에요, 자기가 쓰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르침과 달랐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책에다 기록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신기한 건요, 이 역사학자가 기록한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올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열두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역사학자가 자기가 본대로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이 역사책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역사학자가 자기가 본대로 이를 기록한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은 내용일 수 있을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지연해서 쓴 내용이라면 아마 이 성경 말씀도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니면 적어서 전달할 때마다 내용이 다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지켜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진짜? 에이, 거짓말! 진짜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렇게 소문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요,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그냥 동화책 속의 이야기라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었을 거란 사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요,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한 사람은 이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진짜 살아나셨어. 한쪽은, 야, 예수님 누가 훔쳐갔어.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마르다라는 이 나사로의 누이, 나사로의 누나겠죠? 이 누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살 거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믿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전도사님도 예수님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거 못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긴지 전도사님도 못 봤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믿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을 우리 친구들 믿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물어보게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병에 들어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도 죽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믿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네,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달걀 오늘 달걀 먹는 날이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나도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거야 나도 죽으면 저 하늘나라 갈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돼 친구야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라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